캐트닛 키즈입니다. 민지는 동물을 정말 사랑해요. 아마 키즈아빠 친구들 중에서도 동물을 좋아하고 사랑하는 친구들 많을 것 같은데 오늘 우리 어떤 동물에게 어떤 특징이 있는지 찾아보고 맞춰보도록 해요. 키즈아빠 플레이 시트 그리고 스티커를 준비하시고 신나게 외친 다음에 시작해볼게요. 키즈아빠 출발! 이게 뭐지? 누군가의 목인 것 같기도 하고 혹인 것 같기도 하고. 그러게. 근데 민지가 가지고 있는 이 동물 카스에는 동물들에게 뭔가 하나씩 빠져있어. 키피키도 우리 어떤 동물에게 뭐가 빠졌는지 한번 맞춰보자. 좋아. 저번에 킨도라는 동물원 갔을 때 동물들의 특징을 잘 관찰했다고 자신 있어. 정말? 좋아. 그럼 첫 번째 이 기다란 목은 누구의 것일까? 무늬도 있는 것 같은데. Whose neck is it? Whose neck is it? 그거는 목이 기다란 기린의 것일 것 같다. It's giraffe. Giraffe neck. 짜잔. 오, 정말네. I buy a giraffe. Hooray! 자, 그 다음에는 오. 뭔가 볼록한 홀이다. 이건 누구의 홀일까? Whose hump is it? Whose hump is it? 아, 그건 서먹에서 영양분을 혹에 저장하는 낙타. Camel's hump. 오, 정말? 붙여볼까? 우와, 정말이네. I buy a camel. Hooray! 정말 잘하는걸? 자, 그 다음에 이 못생겼지만 귀여운 코. 이 코는 누구의 것일까? Whose trunk is it? Whose trunk is it? 과자를 주면은 꼬라봤지요. 코끼리의 코일 거야. It's elephant. Elephant trunk. 오호. 그러면 코끼리의 코를 이렇게 붙여주고 I buy an elephant. Hooray! 그 다음에 그 옆에 있는 기다란 꼬리는 내가 제일 좋아하는 장난꾸러기 원숭이의 꼬리일 거야. Monkey's tail. 어디 보자. 그럼 여기서 붙여줄게. 우와! I buy a monkey. Hooray! 정말 잘 맞춘다. 저번에 동물원 갔을 때 솜사탕만 먹는 줄 알았더니 잘 관찰하고 있었구나. 친구들도 이렇게 동물들에게 어떤 부분이 빠졌는지 맞춰보세요. 눈을 크게 뜨고 곰곰이 생각하면 퍼즐을 맞추듯이 쏙쏙 동물 친구들이 완성될 거예요. 그럼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. 바이바이.